흰색 차량이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. 운전을 한 건 면허를 따본 적 없는 20대 여성 김모 씨입니다. 김 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시동을 끄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합니다.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!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! 사람 죽어 어떻게 알고 어떻게... 이날 김 씨는 추돌 사고를 내기 전 서울 거여동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행인을 쳤습니다. 문이 열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갔더니 차 끌고 간 거예요. 차 세우라고, 차 비상등치 있고 차키 빼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가족에 따르면 김 씨는 7년째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. 막 화가 보이고 한정 들리고 헛것도 보인다더라고. 병원에 한번 입원을 시키려고 했었어요. 제가 다 많아서 입술까지 다 터졌었거든요. 김 씨는 사고를 낸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놔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죄송하고요. 죄송합니다. JTBC 김일환입니다. 의사에게 정식으로 처방받아서 고정하신 거 맞으세요?